실전 부동산 고고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 바로 모셔볼게요. 강산DLC 김태환 소장, E&R 연구소 김창문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부에서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8번입니다. 먼저 2부는요, 김태환 소장과 출발합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4호선 숙대 입구역에서 도보 5분, 2019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만나볼 층수는 5층 건물의 3층 있고요. 방 한 개, 거실,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7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보증금 2억 원에 실투자금 약 9,700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2천만 원, 월 7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3천만 원 감안하면 실투자금 1억 4,7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태환 소장은 용산구 청파동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항상 제시해 주시는 이 투자 전략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이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면서 지역 소개 바로 도와주세요. 네네. 거듭 말씀을 드려도 중요할 만큼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용산구에 투자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용산구 중에서도 소액 투자를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내가 임차 수요가 빠지는 시점, 그러니까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면 임차 수요층이 매우 단단해야 된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용산구 자체는 개발 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개발 호재 얼마나 인접해 있는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오늘 준비한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숙대 입구역에서 도보 5분으로 이동이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숙대 입구역과 남영역 더블 역세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이런 더블 역세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 직장인에 대한 임차 수요가 매우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숙명여자대학교가 인근에 있어서 단순히 직장인 수요층뿐만 아니라 그 학생 수요층, 대학생 수요층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내가 팔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 임차 수요층이 매우 탄탄한 것이 바로 이 청파동에 대한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지금 청파동 해당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 개발 호재 같은 경우 서울역, 용산역 지하화라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이 입지적인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금 해당 매물지에서 도보 한 5분 혹은 10분에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들이 직접적인 여파를 맞아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아가서 지금 뭐 캠프 킴부지와 같은 이러한 개발 호재들, 개발 호재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매물 대비해서 조금 더 소액으로 저평가된 앞으로 개발에 대한 가치가 높은 매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산구 청파동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직장인 수요에 대학생 수요까지 기대되는 곳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용산의 인기는 다양한 호재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장님, 청파동의 호재부터 챙겨주세요. 네, 청파동의 호재, 뭐 용산구의 호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용산구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택 재개발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용산구에서 그 주택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은 한남 뉴타운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실 정도로 앞으로의 그런 미래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창 4구역, 5구역, 그리고 6구역이 현재 진행을 거의 완료를 했고요. 4구역, 5구역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6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주를 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주택 재개발을 보시려면 원유로 라인이나 청파동 라인을 많이 투자를 고려를 하고 계신데,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파 1구역 주변으로 한 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 재개발에 대한 그런 여파, 노후도가 봤을 때 아무래도 주택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입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역, 용산역 지하와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상철이 지하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한강로 주변에 상업지와 연계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청파동 라인, 원효로 라인이 더욱더 좋아지고 좋아지는 만큼 해당 주택에 대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이제 도보권으로 용산공원 개발까지 있죠. 지금 강남구에서 가지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런 녹지축, 녹지공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으로의 용산이 더 좋아질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이런 용산공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캠프킨 부지, 입지 규제 최소화 지역으로 해서 주변에 상업 업무 시설들이 생기는 지역이 도보권, 해당 매물지에서 도보 10분으로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청파동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는 다양한 개발 호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재까지 다양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소장님 보니까 한참 지어지고 있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만큼 우수하게 지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당 지금 주택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주택에 대한 특징은요, 바로 남산 뷰가 보일 수 있는 매물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건물의 특징은 거의 다 뭐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매도할 시점, 투자자로서 매도할 시점에 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가시권, 조망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남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해당 주택 같은 경우는 투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룸입니다. 1.5룸이라고 얘기하는 거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방이 하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실제 평수가 뭐 9평 이상의 그런 큰 크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쾌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풀 옵션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차에 대한 부분, 그 사는 사람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 임차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가격은요? 가격은 현재 2억 9,700만 원입니다. 제가 앞서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산구 투자는 소액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시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세가 2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9,7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월세 투자도 가능하고요. 전세를 받아보신다면 1억 4,700만 원에 매수가 가능한 청파동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창범 본부장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